아니 그 왜 저 완전 극혐템이에요 그거. 왜 극혐템이에요? 아 너 봐봐 거울 봐봐. 아니 극혐이야. 아니 진짜 이뻐. 봐봐. 하지마 같... 이거 뽀빠이 아니야 옛날 해병대. 하지마 좀 씨. 뭐야? 올리브를 구하러 가야지. 호날두가 등번호가 7번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양보죠. 아, 양보죠, 양보죠. 네, 미덕이다. 네, 카바니가 21번 네, 해주고. 인생사, 세상 관계 다 이렇게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하나의 아주 명장면을, 닐손 카바니가, 발레리노가 보여줬죠. 아, 카바니의 그런 미덕과 양보가 있었다. 얼굴 보세요. 예수상이잖아요. 저, 네. 호날두 입장에서는 뭘까요? 호날두 입장에서는, 야, 신난다. 내 번호 찾았다. 사실, 맨유의 등번호 7번의 역사는 되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브라임 롭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에릭 칸토나, 데이비드 베컴. 그렇죠. 예, 예. 마이클 로언도 있었고. 하지만 물론 뭐 망했던 7번도 있어요. 그렇죠. 디마리아, 데파이, 산체스. 다 망했죠. 네. 네. 하지만 어쨌든 이 7번의 역사는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좀 쓰이는 조지 베스트도 과거에 있었고. 발음, 유명한. 발음 좀 잘해주세요. 네. 왜요? 조지 베스트. 예. 네. 그래서 보니까 야 요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호날두가 다시 7번의 셔츠를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카바니의 놀라운 결정에 기쁜 감사를 보낸다. 아 그렇죠. 인사해야죠 이거는. 왜냐면 선배기도 하고 이거는 또 FA 측에다가 번호가 이미 올려가진 상태에서 우리 등록번호 이렇게 할 거다 올려진 상태에서 이게 30, 25년 만인가요? 에, 프리미어 출범 이후에 번호 번복 허가 신청 특별 허가 신청을 승인해준 최초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호날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범사하면서 살아야죠. 네. 원래는 전례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네, 최초예요. 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최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7번을 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의 7번의 느낌. 호날두가 이제 본격화되는구나, 맨유에서. 네. 그러면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어떤 보시면. 현상이 벌어졌죠? 호날두의 오피셜이 떴던 8월 27일 맨유 주식이 11.29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네. 네. 맨유의 시장 가치는 더 폭등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파리 생제르맹도 지금 프랑스 르키프에 따르면은 파리 생제르맹의 그 스폰서십 계약을 맺으려고 엄청난 기업들이 줄을 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맨유도 그렇대요. 네, 맨유도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맨유가 이제 그 주차장 가면 쉐보레 차가 잔뜩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왜 안 타지? 아니 또 이렇게 지금 뭐 이거 확실히 저건 있는 것 같아요. 주목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지 못할지야 뭐 직접 봐야 되겠지만 일단 주목도는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자 일단은 봅시다. 이 지금 밑에 같이 들어온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아디다스. 네. 제가 아디다스 매장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저께 유니폼이 메뉴 거로 싹. 미미. 네. 그리고 거기 찍어주잖아요. 호날두 엄청 찍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팀 뷰어. 네. 네, 케일러. 네, 그 다음에, 에어로플라. 팀 뷰어는 뭐예요? 여기 앞에 던데? 그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네. 현재 24개의 글로벌 파트너가 맨유와 계약하기 위해 최소 100만 파운드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경쟁사에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넘길 수 있죠. 근데 네. 확실히 그거 맞는 것 같아. 맨날 이런 얘기 하죠. 맨날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재정적 페어플레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플레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다 뽑습니다. 이 종류를 얼마에도 뽑고, 뭐, 또 뽑고. 사실 저런 것도 있잖아.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여기에게 뭐, 우리가 주급을 뭐, 얼마씩 줘. 엄청나게 줘. 근데 이거를 다 뽑을 수 있을 뿐더러. 저런 것도 있다며. 이렇게 가면은 이 종류를 이 스폰서에게 내가 좀 줘. 은혜가. 뭐 이렇게 예전에 일본 애들이 유럽 진출할 때. 아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1년 정도 남은 계약 기업들이 이제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아. 더 줘라. 연장을 할 거냐. 호날두 왔다. 우리 맨유 주가 올랐다. 아, 그렇게도 그럼, 저기 구단에서. 갑은 주간, 저기 뭐야, 갑은 구단이니까. 아. 어디다 노출할 것이냐. 에이보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정강사에다 다시 약간 할 협상을 할 수 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유니폼 여기다 할 것이냐. 예. 아, 우리가 막 이런 거 하면 아 진짜 뭐 마케팅을 위해서 데려간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런 게 프로 세계에서 되게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좋은 선수는 선수의 실력을 평가해서 이 종류를 측정해서 데려가는 팀이면 저절로 따라와요, 마케팅은. 그러니까 마케팅을 염두에도 이 선수 이 종류를 더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선수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 예. 요거는 아, 그러니까 실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따라오는 게 마케팅이지. 그러니까 아다마 트로우라 저기 토트넘에 온다 그래서 아다마 기업에서 뭐 스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잖아.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도 합니다. 오케이,
호날두의 어떤 실력 검증돼 있지 뭐. 나이 있다고 하지만 지난 시즌도 세리아에서 최고골 넣고 최다골 넣고 대표팀에서 이번에 111골 넣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왜 우퉁버섯 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그냥 돌아왔더라고요. 네네. 맞으면 안 뛰려고 일부러 그런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력을 있어 인정해. 자 그럼 마케팅 저기 관심 막 끌어 막 주가 올라가고 막 팬들 요새 막 더 맨유 꿈을 살려고 난리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난 막 기업들 막 나오고 막 그래요. 파리만큼 난리 나진 않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여하튼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 계신 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요. 네. 혼돈이죠 약간. 혼란스러운 거지. 아 나 맨유 시절에 박지성 동기였고 너무나 아, 절친이었고 그 박지성 이렇게 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그 친구인데 어 오? 야 이렇게 했던 애인데 갑자기 노쇼도 하고 그랬던 이미지가 좀 너무 지가 이제 관종이고 너무 혼자 막 돋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팬들이 아주 멀어졌었죠. 그렇죠. 네. 최소한 우리에겐 좀 멀어졌죠. 네. 우리 형이었다가 날강도였다가 다시 돌아온 혼란에 빠진 우리라고 하잖아요. 박지성이 뛸 때 호날두의 그 엄청난 기록 데뷔전 때 뭐 네 골이었나? 그 다음에 뭐 열 몇 골 그 다음에 뭐 총 시즌 마흔 몇 골 넣고 막 이럴 때 엄청나게 팬이 많았었죠 우리나라에. 아우 그럼. 왜? 맨유 팬과 더불어 호날두의 팬이 돼버린 거지. 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뭐 너무 샤이닝 골도 많고 퍼포먼스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퍼포먼스니까 와우 호날두다 미쳤다 쟤는. 그래서 쟤 박지성 아니면 호날두 유니폼 안 입고 다녔잖아요. 거기서 조금 이제 건들거리고 내가 축구 좀 알아 하는 애가 이제 뭐 스콜스, 그죠? 네빌. 야, 난 축구 좀 알아. 걔네들은 스타플레이지만 난 실질적으로는 내가 축구를 아니까 얘네가 있는 거야. 거들먹거리는 애들. 맨날 뒤에, 지도 호날두 하고 싶지? 근데 자존심이 그런 거 아니야. 자존심이 내가, 야, 난 축구 많이 알아. 나 옛날부터 맨유 알았다? 지성이 가게 훨씬 탄토나 시절부터 내가 알았어. 그래갖고 여기 뒤에 꼭 있잖아 그 뭐 그래 좋은 선수야 근데 지금 누구나 다 호날두하고 저거 하는데 저 박지성 하는데 꼭 옆에 뒤에다가 그 뭐 나니 뭐 엔데르송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마음은 막 둘을 하고 싶은데 애들한테 내가 뿌려놓은 게 있단 말이야. 아, 야 난 달라. 야 난 찐 야 난 찐팬이야. 너네들하고 달라. 너 앨런 스미스 알아? 앨런 스미스? 이거 모르는 건, 아씨, 다 알아, 이 요즘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요즘도 아, 예. 똑같은 거야. 누구나 손흥민, 해리케인 하고 싶은데, 괜히 여기 뒤에다가, 저 은돔벨레. 아, 예, 예. 야,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야. 저희 3억이는 파라티치를 합니다. 아니, 저기,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야. 아, 니네가 예. 잘 몰라서 그런데, 아. 리그왕 잘 안 봤지? 나 니네 EPL 볼 때 나 리그왕 봤잖아. 은돔벨레가 10대 때부터 굉장히 핫한 선수야. 야, 거기서 씹어먹었어. 네? 씹어먹은 애야. 그래 난 얘를 하잖아. 속으로는 케인하고 손흥민 하고 싶지 지도. 지도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애들 많다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호날두가 2019년에 노쇼를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2007년도 때 그 젊은 곤조를 부리던 세대들이 난 맨유 팬이고 나는 축구 많이 알아 했던 팬들이 지지했던 팀 중에 이제 맨유인데 가장 많이 했던 게 맨유인데 맨유의 그 팬들이 나이가 자라면서 이 경기장에 누가 많이 갔냐면 애기를 데리고 갔던 그 세대란 말이야. 내가 나도 여기 있었죠. 예, 지금 1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5살, 막 26살 이럴 때 축구를 좋아했던 친구들이 결혼해서 애기를 낳고 애기를 내 젊었을 때 가장 사랑했던 맨유 팀의 상징이었던 박지성 말고 호날두가 온다고 하니 내 애기도 보여주려고 그럼. 다 들어갔단 말이야. 애기 표까지 끊어가지고. 근데 이 새끼가 노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맨유로 왔어. 그럼 그때의 팬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들의 이 나이대 중반부터 이 나이대가 다시 그때가 떠오른단 말이야. 야, 저 새끼 저렇게 우리나라에서 우쭈했는데 내가 그때 혈기왕성할 때 축구 볼 때 그 호날두가 다시 돌아왔네. 그치. 그러면서 지금 막 혼돈의 카오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2019년에 정확하게 그 말이 기억나는 게 처음에 시작하는데 안 나왔잖아. 몸도 안 풀었잖아. 그러니까 처음엔 그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이 또 어리잖아요. 네. 근데 다 꼬마 이제 호날두 엄마 아빠 그래. 다 호날두 막히는 내 했어. 주변에도 많아. 근데 처음에 물어봐 뭐 엄마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아 지금 이제 후반 좀 있으면 나올 거야. 후반전에 이렇게 그럼 애기가 막 기다려. 그 더운 날 비 오고 막 기다려. 기다리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엄마 왜 안 나와? 그랬더니 그것도 엄마 아빠도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 좀만 기다려봐. 그랬는데. 안 나오니까 그때 어땠냐면 일제히 경기장에서 꼬마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야. 있잖아 옆에서 왜 안 나오냐 울기 시작하니까 가자고 다 우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엄마 아빠도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근데 애들은 울지. 나 이걸 보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확 올라온 거야 나도. 이게 뭐냐. 그래서 나는 한 번쯤은 아 좋아 다 이해할게
합당 때 됐을 때 한 번만 딱 일어나서 자기가 입던 유니폼이라도 한번 벗어서 벗고 이렇게 어 눕고만 하나 던져주고 나중에 아 내가 사실은 뭐 몸이 안 좋았다든지 이래서 미안하다 정도 그 다음 나머지 뭐 사정 있었던 거 알아서 풀고 딱 그 한 번 해줬으면 뭐 주최측이 잘못이건 뭐건 간에 자기는 굉장한 스타잖아요.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그런 놈이 일본 가서는 여기다 붙이면 복근 생겨요. 물고 흔들면 자. 얼굴 살이 빠져요. 그러고 네. 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래서 아예 안 보겠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묘한 분들이 계셔. 맨유 팬이야.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현명한 방법일까요? 조만의 방식. 어떻게 이렇게 보셔라. 그러니까 애증이 관계가 되어버렸잖아. 애증의 대상이 됐잖아. 약간 묘하지. 애증의 대상이 됐으니까 한 만 원 정도 걸어. 맨유에. 그럼 어쩔 수 없이 보게 돼. 아 토토 정식 토토. 아, 정식 토토에 5천 원이 됐든 아 도레이몬으로 밀어라 3천 원이 됐든 아 보기 싫은 새끼인데 내 돈 3천 원이 걸려 있어. 아 보자. 오 새끼 아직 잘하네. 호날드 거는 야 이거 할 거면 이겨 이 새끼야. 그러면서 어? 아 예. 아 가수님. 아 이 색다른 접근 방식이야. 아 그럼. 아 그럼. 아 예. 아, 아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나요 고민을? 아마 이게 암묵적으로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아예 그런 얘기 당연히 예, 정식적으로. 맞아요. 현명하다. 예예 인정한.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새끼인데 내 돈이 5천 원이 걸려 있어. 내 돈 때문이라도 봐라. 아 이게 이렇게도 보잖아 이렇게. 아 그치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막. 아유 왜 못 넣었어 저거를. 아 천재다. 그래서 만 원 정도 걸고 와봐라. 3천 원에서 만 원 정도를 맨유 네. 오늘 이길 거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심결하게 이렇게 아저씨 5천 원이요. 이렇게 딱 하고 와 와가지고. 집에 와 있어. 아, 호날두 이 새끼 선발이네. 아, 이 꼴 보기 싫은 새끼. 내가 애 데리고 가서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긴 하는데. 돈을 내가 얼마나 쏟아봤는데, 그, 표 구하려고. 슛! 뭐야, 너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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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유야? 어디야? 야! 아니, 아, 호날두네! 씨! 웃어.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호날두를 포함을 해서, 우리 황희찬, 로메로, 잭 그릴리시, 바란, 루카쿠, 굉장한 선수들한테 또 이렇게 프리미어 입성을 했습니다. 궁금하거나 이렇게 재밌을 것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토트넘이 완전히 좀 색다르게 선수가 물갈이 됐으니까 네. 단장도 오고 그랬으니까 네. 얼마만큼 치고 올라갈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네. 근데 맨시티가 지난 시즌만큼의 공수의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맨시티를 부수는 팀들이 첼시나 맨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오래전 스타 플레이어 그러니까 오랫동안 함께했던 스타 플레이어가 복귀한 호날두의 활약상이 그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뭐 그 정도? 황희찬 잘할까요? 잘하겠죠. 응원해줘야죠. 흥행적으로 어쨌든 최고. 맨시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독주하는 무대가 아니니까 더 재밌겠죠. 결국엔 자본력이 빵빵한 것은 프리미어리그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맞아. 좋은 선수들을 많이 이 팀 저 팀 사왔죠. 그리고 심지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유럽 클럽들이 많이 상위권 클럽들이 있다 보니까. 중하위권 팀에도 사실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알짜배기 선수들이 많이 영입됐어요. 맞아요. 특히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릴리시 판돈으로 나닝스라든지 좋은 선수를 많이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팀들의 약진.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이다. 이번에 더 치열할 것이다. 그다음에 언제 아스날이 이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아스날은 어떻게 좀 빠져나오겠죠? 한 2개월에서 그러니까 2개월 한 4주 전치 한 8주 정도 나왔어요. 8주는 나왔다. 예, 전치 8주 진단 받았으니까 한 6주 때부터 좀 아물기 시작할 거예요. 아, 예. 예. 지금 상처 너무 크긴 해요. 예, 지금 3주째죠 전치? 예. 예, 3주 지났으니까 앞으로 한 5주, 한 4주에서 5주 남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스날은 한 그 전치 8주에서 지금 A매치 기간 때 이때 좀 휴식을 잘 취하고 다시 한번 잘 만들어야죠. 네. 예.